자,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뭐 아쉬운 정책이다.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소식은 인프라 투자를 1,300조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런 소식에 금요일장 건설주, 기계주,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요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지금 한때 금요일 날은 상당히 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변한다. 그럼 항상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이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섹터가 어디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 중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땅 파고 거기다가 뭔가 또,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뭐 인프라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건설품 만들고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죠. 과거에 좀 경기가 위축됐을 때 정부 주도하에 할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쪽에서 건설 기계주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점들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한번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또 지금 총 1,300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1,300조 원. 네, 네. 엄청나죠. 1,300억도 아니고 1,300조, 1조 3천억도 아니고 1,300조. 네, 우리나라 예산의 한 거의 10년치? 뭐,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네. 오. 그런 쪽에서 10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정도까지 강하게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없던 것도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일단 고속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로 같은 경우, 뭐, 수로 보강을 한다는 얘기했죠. 뭐, 그리고 관계 사업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쪽으로, 또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쪽인데, 이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벌써 6월 달부터 계속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경기 부양 목적으로 6월 달부터 58조 원대 얘기를 했었고, 이번 24일 날에 195조 원 규모에 좀더 자세히 나왔죠. 네. 19개 항목을 추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올해 나왔던 인프라 투자 계획들을 쭉 합치게 되면 1,300조 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중국이 많이 떨어진 경기를 많이 돌리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일단 중요한 게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말 가게 되면 중국의 PMI 지표가 나올 겁니다. 네.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그렇게 썩 좋지 않겠죠? 중국 요즘의 지표들 보게 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경기 흐름들이 흘러가서 이걸 가지고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자금을 쏟아붓는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니까 앞으로 중국이 좋아질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변화가 나와야 이제 중국에 대한, 시선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또 그게 아니란 게좀 함정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얘기가 많은데, 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중국에서 강하게 돈을 푼다. 이쪽에 대한 자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겠느냐? 벌써 중국은 자기네가 다 하려고 돼 있습니다. 자기네 업체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가장 공급 과잉이 일어났던 게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과잉 쪽의 부분인데, 이걸 한번 싹좀 정리를 했다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겠죠. 저희는 수혜를 볼게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중국이 항상 그랬어요. 모든, 변화가 나왔을 때도. 수혜를 줄것 같았지만 막상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네. 기껏해야 이제, 아직까지, 뭐, 저희, 그동안은 화장품 쪽, 막아놓고 자기네 거 키웠죠? 아, 그런 거 있어요. 저 네. 베껴서 똑같이 만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방 화장품 같은 경우도 다 중국들이 다 해버렸죠. 한방 샴푸 특히. 와, 이 뭐, 그러니까 무슨 안전검사 강화시켜 놓고 자기들이 그 사이에 작업업체를 다 키워버렸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네. 이런 상황에다가 또뭐 자동차도 그랬고, 뭐 롯데쇼핑이나 또 업체들도 뭐 그랬고. 전자 제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중국발 수혜는 소비 쪽과 관련된 쪽의 섹터는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삐뚤어진 애국심 뭐 이런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수혜를 받는 게 적겠다. 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를 중국 쪽이 뭐 태양광 쪽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공급 과잉될 정도로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모든 뭐 연결됩니다. 예전처럼 중국 쪽에 글을 안 쓰려고 하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성과를 보는 한화솔루션이나 아니면 미리 진입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중국 쪽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놓다 보니까 우리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셀을 모듈로 만드는 업체들은 수혜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또 중국에서 나오는 게 지금의 통화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향이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재정정책 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앞으로 돈을 풀겠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사업의 변화들은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네. 어떤 섹터 쪽,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지난주에 주가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대표적인 흐름은 지금 보면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게 지금 잘 네. 나오네요. 금요일에 15% 급등을 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보게 되면 단순하게 건설기계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기계가 아니라 건설 빼고 기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계 쪽이 무슨 변화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 방산 쪽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이쪽이 연관이 되면서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쪽으로 보게 되면은 방산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현대로템 쪽에 K2 흑표전차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수주했다고 또 네. 네, 첫 100대 정도는 벤츠 쪽에서 엔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이거 안 돼? LGDS가 안 되나요? 네. 차트. 자꾸 변해. 아,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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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2차 정도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물량부터는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들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4차 정도부터는 S&T 중공업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건설기계보다 기계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종목들도 그게 빠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측면들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S&T 중공업도 거기 따라서 빠르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뭐 EM코리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기계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보는 것보다 기계 쪽에서 또 하나의 이걸 맞춰가는 즉 어떤 방산과 함께 맞춰가는 부분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쪽이 어딜까 이걸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국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건설기계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기계 쪽에서 또 방산주와 관련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을 좀 그러면은 한 종목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마지막으로 EM코리아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뭐 수소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엮이고요. 네. 게다가 방산 부품 관련된 쪽으로도 엮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쪽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대창단조가 있는데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 기계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좀 시간이 걸려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된 춘절 이후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런 쪽과 또 글로벌 전반적인 신흥국들 미국도 뭐 인프라 투자에 계속 들어가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단단한 회사는 건설 기계 쪽을 본다 그러면 대창 단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네. 충분히 이것도 오늘 저 점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쪽에서 변화인들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단기 6,000원대가 저항이긴 한데 안착하게 되면 또 변화는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수혜가 예상되는 EM코리아 대창 단조의 현재 주가 수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